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 씨의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일정이나 장소의 경우에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또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팬들의 반응과 함께 이명웅 씨 콘서트 관련 소식들과 이명웅 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명웅 씨의 그 콘서트 티저 영상에 보면 우주선 모양이 나오잖아요. 피넛 모양의 우주선이 보이고 그게 또 무대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데 블루다이아님께서 하다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 라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앵커리님, 하다하다 앵커리님이 영상에서 소개하신 피제 스피너까지 품절입니다. 쿠팡에서 블루로 주문했는데 품절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시면서 영웅시대는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블루다이아님도 물건 살 때마다 하늘색 물건만 보면 자꾸 사고 본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피제스피너도 블루로 주문을 했더니 품절됐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피제스피너를 어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하늘색은 일부 사이트에서 지금 동이 났다고 그러고요. 또 그 마지막에 보면 이명웅 씨가 가운데 서 있고 피제 스피너처럼 생겨 있는 무대 모양인데 위에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있던데 그게 이제 무대가 만약에 그런 모양으로 실제로 생긴다고 하면 티켓팅 할 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스피너 모양의 무대가 그대로 무대에 연출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명웅 씨가 가운데서도 노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돌출 무대보다 훨씬 더 팬들한테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무대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계속 돌면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음 하나 틀리지 않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만약에 무대가 그런 모양으로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부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와서 부르고 또 이쪽에 와서 부르고 그러면 팬들이 어디에서든 한 번은 이명웅 씨 얼굴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가 꾸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무대 모양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무대 모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팬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이명웅 씨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아이유 씨도 360도 무대를 했었는데 그런 모양은 아니었고 계속 아이유 씨가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 면으로 팬들과 눈맞춤을 하면서 얼굴을 봐가면서 콘서트를 했대요. 이명웅 씨는 팬 사랑이 유난한 사람이잖아요. 지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360도 무대가 돼서 좀 더 많은 관객들과 눈맞춤과 호흡을 하려고 그런 무대를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 떠오른 게 영광군이잖아요. 요즘에 1년 6개월 정도 군대를 가는데 영광군이 군대 간 지가 지금 한참 됐죠. 지난번에 잠실 콘서트 끝나고 군대 간 걸로 알고 있어서 앙코르 콘서트 때 100일쯤 됐으니까 지금쯤 되면 말년 병장쯤 됐을 것 같은데 말년 휴가를 나왔을라나요? 어떤 설정으로 영광군이 나타나게 될런지 그것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애프터라이크 아이브의 댄스를 군복을 입고 춤을 춰줬는데 이번에는 혹시 그러면 그런 댄스 무대는 있는 것인지 실제로 또 어떤 설정으로 이명웅 씨와 임영광 후배가 이야기를 나눌지 그런 무대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사실 게스트가 없는 이명웅 씨의 콘서트에서 임영광이라고 하는 게스트가 단 한 사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대로 준비를 하게 될런지도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아비앙토의 무대인데 아비앙토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I am here the final에서 이명웅 씨가 아비앙토 시즌2 촬영 현장에서 인터뷰한 대목을 보면 시즌3를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미래로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주선, 그 다음에 두 개의 지구, UFO, 미래 뭔가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명웅 씨 콘서트에는 세계관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임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열심히 살고 있는 실용음악과 수석
임영광군이고요. 그리고 건행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다 건행국의 백성이잖아요. 거기에 웅조가 있고 영종이 있었고 이제 미래로 간다고 하니까 미래라면 아 그러면 골룡품 못 입나요? 미래로 갈 것처럼 임영웅 씨가 I am here the final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비안도 시즌 3는 미래로 가서 웅조, 영종,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미래의 아비안도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행국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런 궁금증 등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라로이드 테스트 영상을 촬영할 때 임영웅 씨가 녹음 비하인드에서 약 1년만 기다려주세요 웅 했잖아요. 그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그냥 허투루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어디서 하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만이 들어가는 콘서트장을 앵콜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2만 8천 명만 와봐요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에서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도요 약간 심상치가 않은 게 너무 잘 그린 그림 아닙니까? 그 우주선 모양의 그림 그린 것도 이렇게 동그란 원도 색감도 굉장히 멋있던데 이거는 또 혹시 무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가 등장한 외모가 굉장히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콘서트 현장에 가보면 이 백설공주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연예인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게다가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서 더 멋있어졌을 텐데요. 스타일도 굉장히 그 트렌치코트 입은 임영웅 씨 모습이 굉장히 멋있던데 그런 모습을 무대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저는 모래알갱이를 이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잖아요. 악기 편성이 멋있는 건 무대가 멋있어야 되지만 모래알갱이처럼 오로지 임영웅 씨 보컬에 의지해서 가는 곡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고급스러운 오디오가 음원으로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현장에서 들으면 딱 기절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요 임영웅 씨 콘서트 소식을 굉장히 다각도로 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한다는 소식이 KBS, MBC, SBS 다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올라가는 이제 정보성 뉴스인데 MBC 문화연예 플러스에서 임영웅 하반기 전국 순회 콘서트라고 하는 연예 뉴스를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이 되고 I am hero란 제목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국 순회 콘서트를 진행한다. SNS에 콘서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지난해 열린 콘서트는 모두 공연이 매진됐고요.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임영웅 씨가 2016년에 데뷔를 해서 최근에 두 번째 자작곡인 모래알갱이를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MBC 문화연예 플러스에서도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K사의 이슈연애라고 있어요. KBS에서 이슈연애라고. 이슈연애에서도 임영웅 씨의 콘서트 소식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슈연애에 임영웅 씨가 올해도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섭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기 공연이다 보니까 벌써 관심이 대단한데요. 콘서트 예고편을 공개를 했다는 얘기와 공식 SNS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는 광활한 우주와 우주선이 보이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는 임영웅 씨 모습 등 미래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것도 미래 나오네요. 그죠?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임영웅 씨가 새롭고 실험적인 공연을 암시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전국 투어의 컨셉트와 일정과 장소를 추후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임영웅 씨가 단독 투어 콘서트 얘기만 하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연장에 어린아이부터 100살이 넘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모여서 화제를 모은 바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편에서는요.
다른 종편사에서 지금 정말 데이트를 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루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얘기가 됐답니다. 특히나 이제 한 언론사에서는요, 그 기사는 쓰지 않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JTBC에서 음악평론가가 출연을 해서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에 대해서 20분이 넘게 뉴스에서 다뤘잖아요. 집중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JTBC는 다른 종편에 비해서 젊은 시청자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임영웅 씨를 다룬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임영웅 씨가 전 세대에 걸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KBS, MBC가 종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진을 했던 임영웅 씨 얘기를 이렇게 거리 끊김 없이 다룬다고 하는 거는 어디 출신이다 이게 아니라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브랜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임영웅 씨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기록이 또 하나가 공개가 됐죠. 대단하다 임영웅 모래알갱이 미국 빌보드 차트 190위 독보적 인기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임영웅 씨의 자작곡이죠. 모래알갱이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빌보드가 발표한 2023년 8월 29일자 글로벌 차트에서 190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비해서는 174위에서 16단계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빌보드 차트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5일날 발매됐던 모래알갱이가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31일 기준으로 무려 1370만 뷰입니다. 6월 17일 날 쇼 음악 중심 MBC죠. 에서도 1위, 7월 15일에도 1위를 차지했고요. MBC 그 M 채널의 쇼 챔피언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해서 음악 방송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저는 또 하나 이 모래알갱이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들어도 임영웅 씨가 쓴 그 서정적인 가사에다가 직접 분 이 휘파람 소리 때문에 가슴이 몽글몽글하고 막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다? 아, 물론 제자리는 있겠죠.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154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7월 14일 날 153만 명인데요. 지금 47일 만에 또 만 명이 늘어나서 154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역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와 진짜 임영웅 씨의 기록은 나날이 대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콘서트의 티저 영상도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투어가 시작될지 기대감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임영웅 씨 모습이 딱 프로듀서로 나아가는 임영웅 씨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마 무대 연출이나 이번에 전략을 세우는데도 임영웅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좀 해봅니다. 이제 점점점 큰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임영웅 씨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소식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